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제가 뭐 여유 자금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하남시청에 있는 그 오피스텔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예, 어떻게 분양을 한번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예, 향후 전망이 한 2년 정도, 완공이 한 2년 후에 된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한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임대 수익이나 투자 수익이 날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물건일까요? 예, 하남시청역 해링턴 더 센트럴. 아,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역에 있는 해링턴 타워 더 센트럴 오피스텔 말씀 주셨어요. 예. 여유자금이 조금 있고 2년 후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도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안 뜨네요. 하나 시청 앞에 있는 건가요? 신장동에 있습니다. 신장동. 신장동 쪽에요? 여기 있는 상업지역 속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직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주 장밋빛 미래만을 보실 게 아니라 가격을 보셔야 돼요. 분양가가 얼마죠? 분양가가 26 전용 면적 26제곱미터가 네. 1억 7천입니다. 1억 7천 정도. 예. 자, 예상했을 때 얘를 월세 받으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60에서 70 정도? 60에서 70은 조금 힘들 거예요. 제가 원하는 가격이에요, 원하는 가격. 서울에 있는, 예. 서울에서도 웬만한 역세권에 있는 형태, 요 정도 면적, 원룸이잖아요. 원룸 오피스텔들이 60, 70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서울 출퇴근했을 때 거리를 살펴보면, 얘는 한 50만 원대에서 비싸봤자 6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대략적으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러면. 완공된 네. 시점에서는 이게 하남 그 5호선이 연결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문제를 말씀드릴 때는 마곡 얘기를 자주 드려요. 마곡의 오피스텔 처음 분양할 때 사람들이 마곡이 뭐 업무지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 거고 또 여기 월세 사는 원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고 그래서 여기는 분양받으면 무조건 대박이야라고 얘기를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이 정도 했어요. 1억 7천에서 한 2억 사이. 근데 여기가 뚜껑 까보니까 월세가 지금 얼마 나오냐면 40만 원에서 많이 나와요. 5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좋은 투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아파트처럼 분양 받아놓으면 가격 올라서 돈될 거다? 그게 아니라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데를 쫓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임차인이 누굴까요? 원룸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직장인들이죠. 그렇죠. 그 직장이 그 동네에 있어야 돼요. 시청자님도 직장인이시죠? 저는 송파 쪽에 있습니다. 송파 쪽이세요? 시청자님이 만약에 혼자 사시는데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라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원하세요? 통근 시간을? 30분 이내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지하철 타고서 도어투도어예요. 지하철 타는 그 시간 아니고. 도어투도어 30분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요 동네에 도어투도어 30분 내에 갈수 있는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많은 일자리를 가진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경 30분 내에.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는 수요들이 과연 원룸에 비싼 월세 내고서 살 만한 수요가 많을까? 저는 크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까 처음 1부 시간에 어떤 뉴스를 봤었냐면 지금 인구 집중도가 점점 더 서울 수도권으로 심각화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넘어섰대요. 근데 그 인구를 좀 안에 있는 내부까지 따져보니까 10대, 20대들이 전부 다 서울로 온대요. 1인 가구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30대들에서 조금 나이가 들어가는 40대 되면 경기도로 빠져요. 왜냐면 가정 꾸려야 되는데 서울에서 아파트 사기엔 돈이 부족하니까. 그럼 오피스텔 사는 세대는 누구냐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요 정도 연배라라고 저는 봐요. 조금 많이 잡으면 한 30대 후반까지도. 그러면 요 정도 연배가 왜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 되냐는 거죠. 저는 오히려 시청자님께서 투자하시려면 서울에서 하세요. 이런 형태의 투자는. 서울 그 여유 자금 벗어나버리면 가지고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한 2억 정도 가지고 오피스텔. 충분히 많습니다. 충분히 많아요. 서울에 있는 웬만한 주요 역세권에서도요. 복층형 오피스텔을 2억 미만에서도 살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요. 2억 초중반대 정도면. 일반 그냥 원룸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세미나를 한번 오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